껴. 초대의 주요 뉴스입니다. 관리 기본 계획이 없던 무한 청계 농공단지 수십 년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2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무안의 신축 아파트에 화재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무단 주거 침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에 읽고 쓰지 못하는 노인층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농공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관리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이를 두고 수십 년째 잡음이 일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군 청계 농공단지가 조성된 건 지난 1992년. 현재까지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5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종 등을 규정하는 관리 계획이 세워진 건 조성 31년째인 지난해에서야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기환경 유발업체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입주돼 있다는 주장의 민원이 계속돼 왔습니다. 무안군이 뒤늦게 관리 계획을 세웠다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무안군과 용역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뿐 아니라 용역 성격의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된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또는 형법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법을 어겨가면서 용역을 의뢰해서 고시까지 생산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무안군은 관리 계획을 뒤늦게 수립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장의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체 시설을 세워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관리 계획을 이제 사후 약방망으로 막고 세운 거죠. 용역 불법 계약 의혹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고 용역 의혹도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수십 년 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22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들과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당선인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은 올해 3월 말 기준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전국 최다 인구 감소 지역, 고령화율 26.5%로 전국 1위, 전남은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의 설계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관광, 농업, 첨단산업, 이 실질적인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라남도는 또 전남권 국립부대 설립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도 건의했습니다. 2025년 국비 확보 사업으로는 국립김산업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등 25개 사업과 22개 시군의 지역구 현안 31건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전남도가 건의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전남의
유기 상황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명령일 만큼 호남 정치력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동서부권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권 국립부대 신설과 공모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의대 관련 오자 회동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대 관련 논의를 하자며 목포시장과 순천시장, 목포대 총장, 순천대 총장에게 오는 12일 회동을 제의했는데 지난 7일 순천시장과 순천대 총장이 조건부 공모 참여 여부 검토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번 오자 회동 불참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장과 순천대 총장에게 이번 회동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남의대 공모를 위한 공식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진에어가 운항하는 무안에서 몽골 노선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정기 노선 취항을 기념해 탑승권 첫 구매자와 최고령 탑승자에게 무안과 제주 왕복 항공권을 증정했습니다. 그 옛날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노인층을 위한 수업이 마련됐는데요. 어르신들은 한자라도 더 배우겠다며 젊은 층 못지않은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 동면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 주민 10명가량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1번 받침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읽고 써봅시다. 한글을 읽고 쓰며 그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해 수업입니다. 늦가기 학생들은 연필을 손에 쥐고 한 글자씩 꾹꾹 눌렀습니다. 버스 노선을 읽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식당 메뉴판을 읽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지서 같은 것이 이렇게 오거나 해도 몰라고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창피하게 또 안 물어보고 나도 보고 못 내고, 아니 날로 조금씩 서툴지만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재밌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김임 할머니. 내년이면 90살인데 수년째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실력은 아니지만 배우는 재미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두 개 틀렸어, 두 개. 공부로 한다는 그 기분에 또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더 좋아요. 올해 화순군은 군민 33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업을 합니다.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장소를 어르신들이 사신 가까운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찾아가는. 매주 3번 정도 수업이 이뤄지는데 3년 교육을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늦게 시작한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어르신들은 배움의 기쁨 속에 나이를 뛰어넘는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입주를 한 달 앞둔 무안의 신축 아파트에 각종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무단 주거 침입 우려와 화재의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드러난 각종 하자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 MBC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 공사 문제뿐만 아니라 무단 주거 침입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 없이 120cm 높이의 낮은 펜스만 설치돼 있을 뿐 외부와 트여 있는 구조로 각 세대마다 설치된 실외기실 때문입니다.
외부와 트여 있는 실외기실은 1층부터 3층까지 저층 세대의 경우 외부인의 침입이 언제라도 가능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실외기실로 들어온 외부인이 안방 베란다까지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실외기실에서 안방 베란다로 통하는 방화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유리로 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러면 누가 살짝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이에요. 또 방화문 설비 기준상 방화문이 출구 쪽을 향해 열리도록 설치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오히려 반대인 집 내부를 향해 열리도록 설치돼 있어 방화문을 열었을 때 안방 베란다에 유리문을 가로막거나 빨래 건조대 등 주변 사물에 간섭을 받아 화재 등 위급 상황에 긴박한 탈출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와 개방된 실외기실에는 전기 콘센트와 전등도 설치돼 있어 비나 눈이 올 경우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밖에 전기 코드가 꼽아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 분명히 들칠 거 아닙니까? 전등도 이제 비를 맞으면 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외부인 무단 침입과 화재 위험까지 제기된 실외기실에 대해 무안군은 시공사 측과 해결 방안을 협의해보겠다는 입장. 반대로 못 잠갈 경우 좀 도둑이 침범하고 들어갈 때 문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것은 뭐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시해놨습니다. 한편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시공사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어제 전국 장애학생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목포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등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전국 소년체전 수영 종목이 열리는 실내수영장을 상대로 공조시설 설치와 곰팡이, 오염물질 제거 등 시설 개보수 상황과 수상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점검했으며 전국 장애학생체전 개회식 공간과 수송 대책, 주차장 등을 확인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오늘 목포 오감지구 소하천 일원에서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퇴치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998년과 2009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붉은기 거북과 서양 금온초를 포획틀을 설치하고 뿌리째 뽑는 방식 등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거북선 축제에 불법 노점상이 운영돼 시민 피해를 불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태로 여수시에게 형사고발당한 배우자는 알고 보니 지난 2년 전에도 불법 축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같은 인물이 또다시 불법적 축제를 개최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 최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 축제 운영을 사단법인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에게 맡겼습니다. 축제 운영을 맡기며 시가낸 보조금은 8억 원. 보존회는 빠듯한 예산에 일부 운영권을 이양하는 대가로 사업비를 받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배후자로 지목된 김 모 씨는 이 과정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보존회 측과 김 씨의 계약이 사태의 단초가 된 셈입니다. 김 씨가 체결한 입점 계약서입니다. 보존회는 김 씨에게 5,500만 원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공개 공모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천한 건 없고 본인이 이제 뭐 하겠다라고 아마 그 전화 문의를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지. 김 씨는 2년 전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어축제를 개최해 한 차례 물의를 빚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검증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이제 그 가지고 이제 회를 많이 했는데 또 서울 사람한테 주고. 여수시의 관리감독 소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는 보존회 측의 수의계약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부분은 축제위원회하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총괄기관이 여수시인 만큼 보조금 지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A숍을 개항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저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그 행사의 의미나 시민 참여를 제한시키는. 시의 관리 감독 기능은 강화하고 축제 보존의 권한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존에다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위탁을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불법 노점상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4년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 7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은 해남군과 문내농협이 문내면 난대리 일대 19,810제곱미터의 부지에 저온 시설과 집화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저장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경로당 실내 공기질 검사에 나섭니다. 이번 검사는 도내 9천여 개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관리 실태 파악과 함께 실내 공기질 측정으로 이뤄지며 여름철 에어컨 관리와 적절한 환기 방법도 안내합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에서 서산 경로당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서산 경로당은 정부의 도시재생 유지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 서산동 일대에는 지난 2017년부터 주거 환경 정비와 공영 주차장, 경로당 등 12개 마중물 사업이 2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 중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오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안전관리 종합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안전재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간대별 관람객 밀집 예상과 교통 주차 상황 등을 사전에 분석해 사고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와 모국에서의 선거 경험을 소개하는 나의 선한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선에 오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 6명의 참가자가 유창한 우리말로 자신들의 선거 경험을 발표했으며 이란의 선거 제도를 쉽게 설명한 이란 출신 박하나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은 지역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목포 여성인권지원센터 등 13개 기관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과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와 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권 보호와 의료 지원 등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로블록스 게임 그날의 광주가 초교생 제보로 공론화된 뒤 삭제되자 해당 초교생을 2차 가해하는 또 다른 게임이 만들어져 유포됐다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광주 게임은 1980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는 설정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을 게임에 차용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호르큠시 하멜 박물관 에버트 반 스프라켈라 이사 등 관계자들이 강진군을 방문해 문화관광 분야 교류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진군은 병영성 축제의 네덜란드 홍보부스 운영과 전통음식 판매 등 자매 결연 도시인 호르큠시와 협력해 축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에버트 이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호르큠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열렸던 2024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 3만 7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완도 해변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을 주제로 38개 프로그램이 펼쳐진 가운데
전통 바다낚시는 예약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해양치유센터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목포시는 대조개인 오늘과 내일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가까이 상승할 걸로 보고 침수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에 따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과 배수관문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11도, 장은 8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목포는 기온이 9도가량 올라 낮 기온 20도 보이겠고, 장흥은 15도가량 기온이 뛰면서 23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전남 곳곳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가 11도, 함평이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 20도, 함평 21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 진도와 강진이 9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진도 20도, 강진 23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0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 맑은 가운데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55분입니다. 모레 토요일 전남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 to Z 잘 벌고도 싶고 잘 놀고도 싶고 오늘의 투자도 미래의 플랜도 원하는 게 많은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원 우리 금융생활의 A to Z 우리 은행. 고구마 모자 샤넬 한국인 눈은 언제 쉬어? 한국인의 눈피로, 눈건조, 눈노화를 한 번에 한국인의 눈건강 164 나를 눕혔다가 앉혔다가 원하는 자세로 편안하게 짜잔! 원하는 각도로 누웠다 앉았다 마사지 체어베드 에덴 바디프렌드 눈피로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액션 액티넘! 목, 어깨가 아픕니다. 고압량 액션 액티넘! 눈, 목, 어깨의 고압량 액션! 효과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 액티넘! 작아서 쏙! 나의 의미 오늘은 어떤 하루를 입을까? 좋은 옷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구대여 탑텐 누구? 어? 비비고가 바뀌었어? 비비고가 바뀌었어! 비비고가 바뀌었어! 새로워진 비비고, 세계를 더 맛있게!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냉장고도, 워시타워도, 이런 것까지? 구독기간도 3년에서 6년. 내 마음대로. 때 맞춰 소모품 배송도 딱! No 놀라긴 일러요. 어머, 케어 전문가가 왔네요. 깨끗하게 싹! LG전자 구독